이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 기회에 왜 서방 세계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는 우리 점검단이 가기도 전에 미국의 방송사의 유명 앵커를 불러서 홍보에 나섰고, 금강산엔 외국인 사업가들을 불러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온정각이란 이름으로 익숙한 금강산 문화회관입니다. 과거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 북한 서커스 공연이 벌어지던 곳으로 금강산 전야제 장소로 유력합니다. 620석 규모로 1999년 현대건설이 460억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이후 10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북한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Inner 금강, outer 금강, and sea 금강, presenting spectacular sights of mountain. 오늘 여기 마신령의 날씨는 낮은 기온이 영하 7도로서 스키 타기엔 아주 좋습니다. 마신령 스키장 홍보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미국 MBC 방송의 간판 앵커까지 초청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한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있지도 않다는 북한 관료의 발언이 이 앵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1,4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장 120m 폭의 슬로프 10개가 설치됐고 250실 규모의 호텔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실 공사의 대북 제재 논란, 심지어 인권 탄압 논란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